까비 까비 어쩔 수 없지. 잘했어? 와 근데 말이 안 된다 저 스피스 진짜 다 당했는데 말이 안 돼. 많이 잘하네. 우리 저기 서울로 옮기자. 오케이. 근데 뭔가 플레이하는 거 보면 ESP는 아닌 거 같은데 개 잘하긴 하네. 잘하네. 그냥 약간 그 속도 뭐야 그 소리 듣고 되게 좀잘 찾는 것 같아. 아 근데 비공개 조건도 저렇게 잘 찾는 거는 좀 신기하네. 그래. 아이고. 아이고 고생 많았다. 아깝네. 쟤네 잘해? 잘하네. 쟤네 잘한다. 근데 잘할 것도 있고 연습 많이 스크린 시간 했나? 미친 새끼다 이제. 개역겹네 하는 게 거의. 스피드 템포가 너무 빨랐어요 근데. 난 진짜 거의 중국이라 솔직히 합리적 의심하고 있긴 한데. 근데 누가 하든 저 절대 못 나갈 듯. 쟤 혼자. 말이 안 돼. 그냥 템포가 그냥 눕히는 템포가 그냥 말이 안 돼. 그냥 이거 게임하는 게 근데 어떻게 저렇게 아니 동선에서 이렇게 한 번도 미스가 안 나지? 신기하네. 운영 자체가 그냥 낭비가 아무것도 없어. 매번 운영해서 그냥 매번 살인마가 보통 그 동선 태우기가 있는데 맞아. 필수해가지고 아무 실수 없어. 그냥 동선에 진짜 그냥 4명 위치 계속 보고 있는 느낌? 게임할 때? 말이 안돼 그냥 발전기 견제 대인전 그냥 말이 안돼 게임이. 근데 또 시점 처리하는 거 보면은 또막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니까 되게 나도 당연히 뭐 핵은 아니겠죠 생각은 하는데 그냥 말이 안돼 색촉이. 야 근데 우리도 쳐봐주면서 맞아요 그랬어 저희도 말이 안 얘기했어요 된다고. 색촉 말이 안 돼. 아니 아까 트레빌 11자에서 스프린트 잠그고 나서 개 뛰어다녔는데 그걸 따라온다니까? 능력 쓰고? 한번 봐볼까? 두 번, 두번 스프린트 썼는데 둘다 쳐맞았어 그냥. 아니 한 깜짝 놀랐어 번은 좀 끝자락에 맞는 것 같던데? 근데 네 맞아 첫 우리가 번째는 끝자락 맞았고 다 노스블라이트 스피드 이런 거는 막 숨어서 스텔스해서 턴 흘리고 약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니까 4명 다한 번도 못 흘렸어. 다 색접당했거든. 말안 스피드 되긴 해. 존나 잘함. 아쉽네. 나 아까 발전이 스피디 탈 발, 때도 설파랑 찾는 것도 신기하던데. 설파랑 어떻게 그리고 찾지? 있잖아요. 발전기 처음 발전기 물론 다들 빨리 누워서 발전이 안돈 것도 있지만은 발전이 처음에 안돈게 그거예요. 그냥 발전이 잡는 곳으로 바로 온 거. 바로 왔었어.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한명 맞고 발전 잡고 있으면 거기로 또 오고 또한명 그니까 맞고 또 잡고 맞아. 있으면 걸로 오고 그냥 그 턴이 없었어. 나는 끝이었지. 의심했던 게 애초에 보통 치고 나면은 대회 같은 입장에서 빨리 눕혀서 굴려야 되니까 눕힐라 하잖아. 근데 이즈키가 때려놓고 발전기 돌아가 다시. 그냥 잘하는 듯? 근데 그게 한 번도 안 절었어. 그게 무슨 자신감이야? 대체 대회에서 어떻게 아는데? 잡을 걸 어떻게 확정돼 있는 거고 발전기 다시 잡을 백하는 걸? 것도 한 번도 안 절었고 그 어그로 때도 그냥 능력 그냥 고민이 없어 보였달까? 그냥 무조건 다 말도 안 되긴 하네. 블라이트는 트래블이 칼질 아니었나? 구조 아니었어? 우주 였어. 구조였어. 근데 블라이트판 솔직히 할 개잘했다 인정? 잘했는데, 잘했어. 개잘했는데. 저세 명이서 내가 그냥 못해서 그랬어, 포스 잘라요. 솔직히. 아니야. 우하 그냥 수고 아니야. 많으셨습니다. 절대 안 오파이브 되고 로이. 그냥 상대가 좀 잘한 듯. 그냥 스피릿 좀 치네. 킬러가 애초에 힘든 메타고. 아깝다. 형 잘했어. 최선이었어 그냥. 스피릿 말이 안 되네 솔직히. 스피릿이 제일 느껴서 그냥 진짜. 그러니까 그냥 잘한다 솔직히. 저 사람이 제일 그냥 원탑일 듯 스피릿은. 그냥 전 세계 원탑일 것 같은데 저 정도면? 저거보다 잘하는 스피릿은 없을 것 같은데? 진짜? 눕히는 템포가 충격적이네. 그냥 때리는 템포가 말이 안 되네. 그 어그로 때 사운드가 들리잖아요. 스피릿이 어디 있는지. 그거를 단한 번도 안 절어요. 그냥 난 신기해 솔직히 말하면. 어제 너희들이랑 스피릿 나그 스크림 하면서도 이게 저렇게까지 저렇게 할수 있나? 정확하게 타격하는 게 신기하긴 하더라. 난 저렇게까지는 안 되던데. 아무리 소리 듣고 그냥 로지 실러도. 개호수인 듯. 아쉬웠다 솔직히. 아비. 다 잘했었는데. 근데 뭔가 딱 그거 같아. 준비한 만큼 나온 것 같아. 뭐 옛날처럼 우리 빡세게 안 했잖아, 솔직히. 막 쉬는 것도 많았고. 그런가? 나도 많이 안 했잖아.
그림. 솔직히 뭐 나 출장도 가고 뭐 일 때문에 출장 가고 나 갔다 와서 막 졸려가지고 피곤해가지고 현생 때문에 스크림도 많이 못 들어. 그냥 뭐... 상대가 솔직히 잘한 듯? 나는 그냥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함. 그냥 왜냐면 스피릿 나는 솔직히 나갈 줄 알았어 그래도. 근데 처음에 하는 거 보니까 장난 없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그 안 맞고 싶고 안 걸리고 싶은데 너무 잘 찾아 그냥. 야 근데 원래 저기 퍼니 고스트? 쟤 원래 저번 DKCT 때도 나왔었던 친구야? 그건 잘 모르겠네. 근데 그때는 라이트 솔저가 킬러 했었는데 나왔었는데 아마 스피릿이 밴이어서 못했었듯? 아 스피릿 밴이어서 그런듯? 아 원래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스피릿 밴해가지고? 그런듯? 그냥 잘하네. 아 근데 스피릿 와 근데 보면서 감탄밖에 안 나오던데 진짜. 아, 너무 잘하네. 빡세네. 그냥 너스보다 센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난 그런 생각을 했어. 이번에 어딘가 이틀 전에 스크림 한 너스 누구였지? 야쿤이었나? 네 야쿤도 우리가 스크림 할 때 생살이래 너스랑 스피릿 다 우리가 다 유리했었는데 그냥 야쿤도 야쿤도 패차장 스피릿 했어? 잘했었어 근데 야쿤도 패차장 스피릿이었어? 근데 야쿤도 잘 찾았어 잘 때리고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단 한 번도 틀림 없는 거. 너무 잘하는데. 아 근데 뭐 궁금하다. 어떻게 할 줄... 진짜 어떻게 저렇게 모르겠어. 능력을 어떻게 코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딱딱 풀지? 확정 룬지도 그렇고 신기하네. 아쉽네. 되게 어린 친구인가? 반 저게 웬만한 반응으로는 진짜 알고 푼단 듯이. 그 반응이던데. 내가 봤을 때 대바대 있기 아까운 재능인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도 스피릿 좀 많이 했거든요. 그 모녀 잉마기에다가 천식 줘도 난 저렇게 못할 것 같아.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다 그래 생각할 때. 나도 그래. 본 사람은. 그 옛날에 누구지? 그 일본에 그 스피릿만 하는 그 있었는데 그 2D 도트 프로필 해가지고 내가 막 차단하고 있었었는데 진짜 핵인 줄 알고. 그 사람보다 잘하는데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걔 뭔지 알 것 같아요. 나는 걔가 진짜 걔 공방에서 만나고 대회에서 하는 거 보면은 걔 공방에서 무조건 높아 노에돈 쓰거든 걔? 아예 에돈 자체를 안 쓰고 그러는데도. 아 에돈 안 쓰는 건 좀 빡센데 킬러가? 에돈 아예 안 써. 나 해봤는데 진짜 답답하는데 에돈 그러니까. 안 쓰면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걔보다 훨씬 잘하네. 나는 그 친구가 무조건 원탑인 줄 알았거든? 스피릿 그거는? 그건 내가 원탑인 스피릿. 근데 바뀌었다. 야 근데 너무 잘한다 진짜. 근데 솔직히 내가 너무 못했지. 아니야 근데 할 만큼 해줬어. 아니야 수도사 때 좀 많이 실수도 많이 하고 평타 실수 같은 거 많이 하고 능력도 실수 많이 넣고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졌지만 홀팀 친구들 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저 빼고 생존자들은 열심히 준비했는데 제가 준비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바쁜 거 제거는 바빠서 못했잖아. 그래도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 다시 보고 있어 스피릿 타는 거. 스피릿 타는 거? 안 받아들여. 안 봤거든. 그건 안 봤었어. 뭐? 나도 그러니까, 어지러워서 못 볼 것 같아. 그러니까 형 경기 본다고 안 봤었거든. 아. 근데 지금 보고 있는데 잘하네. 근데 그 걔 시점으로 보면은 그거는 확실하게 들려. 소리가 들려. 소리가. 이거 막 잘 들리거든? 너희들 막 발자국 소리나 움직이는 거? 근데 그게 막상 내가 그렇게 플레이 했을 때 난 저렇게 못할 것 같아. 이게 알면서도 어디서 능력을 풀어야 되고 그 심리전을 못 이길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근데 스피릿만 또 극한으로 진짜 잘하면 저렇게 할 수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지만 그러니까 말 안 되게 플레이
하는 사람이 한 명 정도 있을 수 있잖아.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럴 수도 있긴 하다고. 그 어디였지? 그 아까 트레비디였나? 욱상이었나? 그 누구 창틀 살살 넘으면서 맞은 거 누구였지? 욱상이었나? 나 창틀 살살 넘으면서 아, 맞았는데? 넌가? 아니 근데 11자? 그, 어 몰라 11자였나? 근데 그거 걔 반응이 걔가 거기서 능력 쓰고 그 심리전 걸었잖아. 돌아가는 척. 근데 너 창틀 살살 넘는 소리 그 들리자마자 그냥 진짜 0.01초 만에 딱 그 창틀로 그 런지질을 넣거든? 아마 날 듯? 그 반응이 창틀 넘는 소리는 분명 살살 들렸거든? 근데 들려도 그렇게 반응이 말이 안 되던데 진짜 빠르더라. 그렇게 바로 즉각 어, 창틀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딱 그 반응할 수 있는 그 순간 반응 속도가 진짜 와 말이 안 되던데? 그래도 난 이번 대회가 제일 재밌었는데 물론 패배하긴 했지만 그냥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었어. 제일 빡셌는데 솔직히 우리가 생존자 할 때 상대하는 살인마가 제일 빡셌던 것 같아. 그러네. 보통 너희들 항상 생존자도 빡세고 그냥 둘 다 잘하는 애들이. 근데 어떻게 저렇게 그 아 근데 그 처음인가? 너희들 다 이발 남기고 올킬 당한 거? 스크린 퐁터로서? 이발도 아니야 3발 남았어. 3발 남았었어? 와 대박이네. 스피릿이요? 그러니까 숨거나 이제 스트레스 하면서 턴을 흘리거나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다 찾아버리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한 게 아닌가? 그것도 그렇고 계속 그 저 포니고스트가 서울팀 애들 상대로 계속 3부상, 4부상을 유지시켜버리니까 그 생존자 쪽에서 템포를 못 가져오죠. 근데 그게 과정이 만들어지기까지가 저 스피릿이 색적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애초에 그냥 그 색적 자체가 너무 잘하니까 생존자 쪽에서 그 템포를 못 가져와요. 근데 물론 좀 빨리 저희가 그러니까 좀 생억으로 좀 빨리 누워서 아 근데 빨리 누울 수밖에 없어 솔직히. 네. 절대 못해 저거 그냥 누가 와도. 네 근데 그냥... 뭐 서반의 발전기 안동기 아까도 말했지만은 근데 발전기를 잡는 거 그냥 제가 고양이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잡자마자 바로 와 그냥 한 번도 전 적이 없어요. 너 그때 고양이였어? 파랑이? 네 고양이였어. 아 그 대단하네. 근데 처음에 개입 운영했다고 치더라도 발전기를 봐야 되는 발전기 개수가 4개밖에 없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뭐지? 신기하네 진짜. 아깝다. 쟤네도 준비 많이 했나봐. 아 근데 딱 보니까 쟤네 게임맵 나 상대할 때도 그런데 너희들만큼 브리핑 진짜 개빡세게 하는 것 같아. 잘하더라. 좀 힘들더라. 다음이요? 잘했어? 아 푸미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다음은 없어요. 네, 다음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대회가 진짜 마지막이었어요. 아니야, 이번에 말하자. 다 같이. 어, 퍼피 1분이님. 아, 그래? 근데 일단은 대회는 원래 솔직히 우리가 이거 할 생각 없었잖아. DFC 이번 거도. 그렇지.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연습을 서로 안 한 거 아니야. 다 연습은 열심히 했고 마지막 이제 불태운 라스트 댄스 느낌으로. 근데 이제 상대가 너무 잘해 가지고 뭐 좀 아깝게 됐고 결과는 이제 욱상이랑 파랑님은 아마 군대 갈 것 같고 군대 가야지. 우영은 이제 원래 일 때문에 바빴는데 이번에 대회 이제 킬러를 부탁해서 이제 우영도 이제 하게 된 거고 우영도 이제 바쁘기도 하고 이제 트레빌님도 대화돼 이제 모르겠는데 좀 재미없어 하는 것 같고 일단 저도 좀 쉴 듯. 물론 대회는 나는... 그만하는 건 아니고 당신의 킬러 플레이가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바이블턴. 다 바쁘니까. 어, 땡스 이케코. 쏘리 아이 노. 땡큐. 아, 근데 그것도 있어요. 저희 서울팀 생존자 애들은 되게 열심히 준비했어요.
아 형도 잘했어 잘했어. 아니야 근데 솔직히 그냥 팩트만 말하면은 나 일 갔다 왔고 저녁에 맨날 피곤해서 못했던 경우도 있잖아. 일 그 뭐야 출장도 가고.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지. 솔직히 대회가 뭐 우리가 이거 직업인 사람도 아니고 물론 나는 대바대만 하지만 힘들지 대바대 챙기기는 일하면서. 괜찮아. 아 근데 끝나고 나니까 진짜 후련하다. 뭔가 뻥 뚫려 있다. 아 저번 주만 해도 진짜 그냥 계속 뭔가 언짢았거든. 연습도 해야 되는데 몸은 피곤하고 현생 이런 거 막 생각해가지고 막 뭔가 꽉 막힌 듯한 그런 안에 돌 얹힌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리고 그런 거 이제 연습도 하기 싫고 근데 해야 되고 근데 뭔가 지금 딱 끝나고 나니까 뭔가 뻥 뚫린 기분이다. 후련하다 진짜 지금. 또로뻥이? 드덩이는 대회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한데 혼자 나가라. 근데 드덩이도 대바대 안 해. 그래 요즘 대바대 안 하는 것 같아. 나가고 싶다 이랬는데 저녁 했나 근데? 네, 내일 저녁임 내일. 아 내일 저녁이야? 그거지. 했잖아 애초에. 아니야 저녁 자체는 내일이래. 아 그러니까 말출 나와 있는 거지 이렇게. 응 그런 것 같은데. 말출 나와 있었는데 야 근데 시간 진짜 빠르다. 드덩이 내일 저녁이야? 쉣. 온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겠네 내일은. 유. 아 바이올렛 쌍 땡큐. 아 대회 안 봐. 쏘리. 뭔가 미안하네. 저도 미안하네. 투수들한테. 왜? 아 뭔가 좀 미안하네. 아 코마상 땡큐. 아 약간 병 느끼네 근데 진짜. 그래? 저렇게 보니까 속이 안 좋아. 스피릿은 잘하더라. 근데 궁금하다.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다. 진짜 이퀄이랑 외장 사운드 카드 같은 거 무조건 쓸 텐데 도대체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 그런 거 진짜 궁금하다. 왜냐면 한번 써보고 싶다 진짜. 스피릿이나 너스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다 무조건 어쩔 수 없이 사운드 카드를 써서 야쿤도 아마 그런 거 같고 내 영상 안에 보여주던가. 나 그거 걸린 거 영상 있잖아. 아 어 그것처럼 이제 아무튼 잘한다. 어제 저희도 스크림 하면서 마지막 날에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첫 세트는 무조건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3세트까지 가면은 이게 3판 2선이라서 마지막에 스피릿을 저도 꺼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어제 서울팀 애들이랑 내전하면서 사운드를 막 찾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막 이퀄 조정하고 한 두세 시간 동안 준비한 거 의미도 없어졌네 이거. 잘했어. 슬프네. 뭐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잘 즐겼다.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뭐 블라이드판 좀 재밌게 해가지고 그래도 미련 없는데. 트래블들 말고 다 재밌긴 했어 블라이드판. 이제 트래블들 섞으러라. 아 근데 라솔도 그거 되게 잘하네. 블라이트 개 잘하네. 잘했어. 아 근데 그거 너희들 그 판자 내리면서 맞은 거 완전 핑샷이었어? 좀 우리 입장에선 그렇지. 자꾸 그렇게 딜교환이 되는 것 같더라고 계속. 근데 뭐 핑 생각해야 되니까 핑도 조금 있긴 하고 그리고 이제 3-3블이 판자 맞춰야 좀 살만하니까 그런 것도 있죠.
꿀땅. 아쉬운데? 아, 마지막 대회라서 좀 아쉬운 듯. 응, 해산이야. 난 좀 재밌었어. 원래 솔직히 스크림만 재밌었는데, 물론 공방 말고. 아, 근데 거의 한 1년 동안 달리지 않았나? 대회는? 진짜? 1년 넘게? 지금? 1년 했지? 네. 계속 달렸잖아. 그러니까 나는 뭐 중간에 합류한 거긴 한데. 형도 반년 했지? 그래, 뭐 DKC랑 뭐 그 저 뭐야 DFC 생각하면은 뭐 반년 좀 한 거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오래 달렸잖아. 너희들은 근데 나보다 더 많이 했잖아. 난 중간에 합류한 건데 너희들은 한 1년 이상 달린 거잖아. 어, 이렇게 오래까지 한 맞춘 거는 처음이긴 한데. 근데 다 그만큼 잘해서 좀 재밌었는데. 좋았다 그래도. 그래도 여러분들 중계방송 봐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셔서. 우리의 응원을 못해드렸는데 생각은 있었구만. 감사합니다. 그래서 형 그 뭐지? 방송하면 어? 누가 로이임 저 중에? 가운데 아님? 오른쪽 왼쪽 이름 뭐임? 저건 그냥 인형 아니야? 저건 인형이야. 저 뭐야. 알고 있어? 그냥 한 마리. 미친놈임? 웃자고 한 마리지. 로이 엉덩이 팡팡 때려주고 싶다. 어, 저것도 인형인 사실. 그런 거였네. 로이 귀엽지. 그 나 그 언제 졌지? 일가 있을 때 그 13, 14, 15 그때 그때 이제 그 부모님께서 출퇴근했단 말이야. 출장 갔었다. 어. 그때 이제 서울에서 왔다 갔다 나 집에서 왔다 갔다 하기 좀 힘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일 갔다고 하면은 한 8시? 9시? 좀 넘었단 말이야. 그럼 이제 항상 그때 내가 이제 로이 산책시키고 이제 집에 왔었거든. 그리고 자고 또 로이가 되게 뚱뚱해. 저 보면은 제가 저게 근육이 아니라 다 살이야 저거. 존나 존나 무거워 진짜. 로이 진짜 개무겁거든 저거. 지금 저거보다 더 커. 육중해 되게. 몇 킬로임? 몇 킬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겁나 육중해. 어. 얘 그리고 이게 뭐라고 하지? 아무튼 이 친구들이 오래 못 뛰어. 되게 그 칵콕거려. 되게 헥헥콕콕거린다고 해야 되나? 코가 짧고 목이 짧아가지고 어. 조금만 뛰어도 막 헉헉거린단 말이야. 항상 산책시키면은 한 3분 5분 이제 뛰잖아? 그러면은 무조건 집에 가려고 해. 산책 제일 싫어하는 게. 보통 산책 싫어하는 게 없거든? 로이는 산책 개 싫어해 진짜. 목줄 매길려 목줄 이렇게 끼우려고 하면은 목줄 이렇게 물어 뜯어. 안 간다고. 웃기는지? 귀찮나 보다. 다음에 야방으로 보여줘야겠다. 어, 야방에 로이 전에 재밌었어. 형 한번 방송했잖아. 로이한테 형 괴롭히면서 계속 물 뿌리게 뿌리고. 아 그거 뭘 물 뿌리? 그거는 이제 물 뿌리게. 그거는 이제 장난친 거지. 로이도 로이 그냥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도망가고. 거지. 로이 무서워서 도망갔어. 아니 로이 입장에서는 그게 노는 거야. 재밌다고 노는 거야 로이 입장에서. 로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털 빠짐. 쟤는 근데 항상 쉴 때나 잘 때나 저렇게 자. 신기하네. 저렇게 자세 우리 강아지는 안 하는데. 쟤는 항상 저래. 땅거든. 잘 때도 저렇게 자고. 잘 때도 저렇게 자고. 신기해. 좀 시원한 거 좋아하는 거 아님? 바닥 좀 시원하자. 아 그렇지. 어, 바닥 좀 시원하지. 아 개들이 아니 저희 집 개만 그래요. 저희 집 개만 저렇게 자요. 말은 잘 들어요. 착해요. 자 이제 2부 대바대 다잉큐 갈까요? 근데 아 징그럽다. 아 끔찍하다 진짜. 4명 중 1명은 토킬 수 있네. 아 끔찍하다. 오영은 방석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되고.
아니 오영은 킬러라고 저렇게 하네 우리. 소리야 내일 일 가야 되는데. 끔찍하다. 아 내일 나도 일 가네. 아씨. 내일 가야지. 아 내일 오전 출근이야. 아니요 그냥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킨 거죠. 그래도 방송 아 방송이래 저 중계 방송에서 봐주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방송이요. 자 이제 좀 킬려고 한번 해볼게요. 확실히 다음 주 한 목요일 이후부터는 조금 여유롭긴 한데 수요일까지는 조금 이제 바쁘고 목요일 이후부터 좀 빡세게 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녁엔 그래도 좀 여유롭게 퇴근을 좀 일찍 할 것 같아서. 다들 다 바쁘긴 하지. 근데 요즘 다 바쁘지 않아? 뭔가 좀 바쁘게 살아야 될 것 같아 요즘. 세상선 딱 그 뭐냐 거리두기 제한 끝나면서 다 바빠진 듯. 그것도 그렇고 뭔가 지금 기본적으로 일단 고정지출비가 너무 빡세 지금. 말이 안 돼 지금. 아 그래? 그 정도야? 어 옛날에 비해서 지금 너무 힘들어 지금.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 지금. 그냥 뭐 기름값도 뭐 기름값도 기름값이지만 뭐 가스비나 이런 것들 다 지금 요즘 다 비싸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뭔가 밥 한 끼 먹으려고 해도 와 진짜 막 손이 벌벌 떨려. 요즘 커피도 안 사 먹어. 진짜 사실 요즘 라면 4,000원짜리도 있음. 라면이 4,000원이야? 어 라면이 아니지 않음? 라면 어떻게 4,000원이야? 스팸 라면이라고 있음. 그 4,000원이. 말이 안 돼. 나 그 저번에 그 회사에서 거기 이제 거기 사람들이랑 다 같이 밥 시켜 먹으려고 배달 어플을 켰거든. 나한테 대표로 주문하래. 씨발 배달비가 무슨 막 4,500원 이러는데 나 진짜 너무 손 벌벌 떨려. 내 돈은 아니지만 너무 손 벌벌 떨리더라 진짜. 배달비 하나만 봐도. 배달비 쉽지 않지. 배달비 그냥 요즘은 물론 뭐 4,500원도 비싼 편에 속하지만 그래도 요즘 기본 3,000원 막 이러잖아. 치킨값도 말도 안 되고. 치킨값 얼마야 요즘? 치킨값 요즘 거의 3만원 이상이라며. 나는 뭐 치킨 안 먹은 지 엄청 오래되긴 했는데 2만원 후반이에요? 와 미쳤다. 말이 안 된다. 치킨이 어떻게 2만원 후반이야. 교촌이 3만원 넘어요? 프라이드가 3만원은 아니죠? 네. 확실한 누구 배에서 꼬르륵 소리나. 너 내 진동이. 너 네 배임. 야. 프라이드가 3만원은 아니겠지? 무슨 뭐 교촌 뭐 허니콤보 이런 게 막 이제 3만원이라는 거겠지? 오리지널이 3만원 가까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그거예요? 그 뭐야 이름 뭐지? 그 후라이드? 와 미쳤다. 어떻게 치킨이 아 간장치킨 같은 거. 와 근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게 3만원이 넘어가? 말이 안 되네. 3만원이면 일주일 장 봤을 때 그게 딱 식비인데 거의? 봐요. 아 봐 해야죠. 다음 주에 봐 좀 하죠. 봐 진짜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사실 대바대 지금 물리기도 했고 다 물릴 듯? 대바대 재밌긴 한데 톤아웃. 너 나 7주년 때 대바대 개열심히 할 거야. 벌써 7주년이야? 사실 말만 한 거임. 7주년 언제야? 6월달? 얼마 안 남았을걸? 6월 둘째 주 셋째 주 하지 않나? 그때 나 욱상이랑 전주작 하기로 했어. 난 전작을 해본 적이 없는데? 진짜?
아 진짜 점작은 좀 이 새끼 뭐하네 그냥. 왜 네가 점작하자며. 나는 확실한 말이야. 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점작은 안 할 것 같아. 저는 해봤는데 좀 재미없었어요. 점작을 했다고요? 네, 그 커플 서버 가서 했어? 아 오늘 했다고 하는 줄 알았네. 노노노노. 뭐지? 그렇게까지 예전에는 약간 그거였잖아. 그냥 이벤트 기간에 불파 쓰면서 공방에서 막 하는? 예. 7주년 때 불포작 하는 게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긴 하지만 좀 너무 물론 이제 정말 불포에 매달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형 불포작 하자. 뭔 소리하는 거야? 야 공 7주년 때 공방만 돌려도 케이크 쏟아져 나오면은 한 판당 10만 원 이상은 벌리겠다. 너 7주년 때 나 대박에 만시간 찍을 거야. 맛있어? 한 판에 24만 불포 벌린다고요? 어우 터나. 그 한 판 하는 동안 발전기 두 개 반 돌리고 판 킬러 판자 맞춰야 되고 존나 노잼이겠다 진짜. 재미없지. 사실 그냥 한 마리. 생각만 해도 재미없다. 야 근데 이거 나 저희 저 유튜브 아 유튜브래 게임 한거 아까 영상 너희들 녹화했어? 나 안 했어. 아. 리걸릴까 봐. 너 했어? 나도 했는데 뭐 올려야 돼? 볼 게 있나? 그냥 올리고 싶은 사람은 올리고 뭐 안 올려도 되지? 그냥 안 올리고 싶으면. 아 근데 저 스피릿 공방에서도 만나기 싫었다. 그냥 안 만났으면 좋겠다. 공방이 아니고 그냥 전 세계 통틀어서 제일 잘하는 듯? 진짜? 그거 장담할 수 있음 그거는. 아 근데 제 보다 잘하는 사람 절대 없음. 제 스피릿 말고 다른 거 캐릭터 하는 것도 보고 싶다.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마 근데 안 할 듯? 스피릿 그냥 장인 같아 아마. 풀타임은 뭐 몇 시간인지 모르겠고. 몇 시간 했을까? 저 존나 궁금하네. 옛날에 있었나 형? 그때? 엄청 옛날에 우리 나갔을 때? 언제? 그때 형 쟤네 스크림 했었잖아 엄청 옛날에. 아 있었어. 그때 생존자 있었나? 그때 나 킬러도 했었었어 쟤네. 피자보이 생각나. 피자보이 쫓아갔던 거. 아니, 그건 아는데 그때 생존자에 저 사람 있었나? 그때 라솔이랑 피자보이랑 맞아 그 두 명밖에 기억 안 나. 그리고 아니 그리고 그 그 잘한 에이스. 그 잘하는 에이스가 포니고스트 아닐까 살짝 생각이 들긴 함. 아 그러네. 그 잘하는 에이스가 포니고스트였나? 만약 그러면 좀 이해가 되긴 해 플레이가. 그만큼 잘하면. 근데 왜 그때는 포니고스트가 왜 이렇게 임팩트가 없었지? 진짜? 그 에이스만 생각나네. 그 게임맵 에이스? 그거? 그니까 그 에이스가 포니고스트일 수도 있던 거지. 아 그런가? 아 그러면 진짜 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해. 진짜 납득은 가긴 한다. 어 왜냐면 그만큼 잘하니까 승자도 반응이 빠르니까 얘가. 맞아 그냥 애초에 발소리도 잘 듣고 그냥 신음도 하나도 안 지고 색적도 그냥 잘하고. 핵이 아닐 것 같긴 한데 핵이 아니면 정말 진짜 잘하는 거죠. 저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 찾는 게 아마 불가능할 듯. 그 정도로 잘함. 왜냐면 모반을 낀 것도 아니고 천식도 아니고 치추도 아니고 바칠도 아니고 홍수도 아닌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치 계속 생각하면서 진짜 심리전 같은 거 다 이기는 거 보면 진짜 잘하는 듯. 와 신기하다. 스피릿 상대로 1분 이상 버티면 100만원 좀 진짜. 나 1분 이상 버티면 나 쎄. 근데 쟤는 왜 이번 대회가 마지막이라고 했지? 쟤는 그냥 계속 출전하면은 진짜 씹어 먹을 텐데 대회 같은 거 다. 왜 이번 대회 마지막이래? 서커스도 이번 대회가 마지막일걸? 아 그래? 그건 또 처음 알았네. 잘하네 서커스. 좀 아쉬운데 이번 대회 마지막 하기에? 지금 저 포니고스는 지금 폼으로 그냥 어디 대회 나가든 다 씹어먹을 것 같은데 진짜. 그러지 않나? 그치 살짝. 그 어디지? 그 DIF인가? 거기 그 생존자 아이템 들고 시작한 그 생징징 룰 그 대회. 그 DIF임? 거기도 그 따봉 쓰고 하는 거기 커뮤니티 대회. 커뮤니티 컵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커뮤니티 컵임. 그거 제 포니고스 나가면은 그냥 압살할 것 같은데? 아니 떨어졌대 저기 포니고스 스피릿인데? 아니 스피릿은 아니었겠지. 그러니까 다른 그래. 킬러겠지. 어 근데 포니고스트가 이제 나가면은 씹어 먹을 것 같다 이거지.
지금 스피릿. 근데 쟤는 원래 공방할 때 한섭 그 어디서 보여서 하지? 한섭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 일섭에서 할 때 아마. 일섭에서요? 보통 그러니까 저기 홍콩 태국 사람들은 보통 일섭에 배칭되는 것 같아. 아마 그럴 거야. 제 포뉴고스트 태국 사람이야? 대만? 대만. 그럴 듯. 대만이면은 싱가포르로 가지지 않나? 아닌가? 싱가포르 서버로 가지지 않나? 일단 만나는 애들 중에 강종 한 명은 무조건 있을 듯. 한섭에서 하면 강종 계속 나올 듯. 또 그런데 쟤 근데 만약에 1섭에 했으면은 그래도 1섭 사람들도 좀 알지 않을까? 만약에 저런 스피릿이 한섭에서 했으면은 무조건 입소문 타가지고 우리도 알고 있을 텐데 우리는 최근에 알게 됐잖아. 저 저번 대회 때문에 스피릿 때문에 한섭에서는 아예 안 하는 거 같고 1섭 아니면은 싱가포르에서 한다는 건데 1섭에서 하는 거면은 1섭에서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 텐데 포니고스트 왜 쟤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없냐? 잘하네. 여튼 뭐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게 딱 느껴졌어. 그 숨어 있을 때 아 이거 무조건 들킬 것 같은데? 난 정말 그냥 좀 구석 좀 신경 써서 숨었지만. 그치, 뭔가 저희도 막 네. 숨을 때 이제 더 비꼬면 그러니까 비과도 생각하잖아요. 여러 번 네. 이제 생각해보고 네. 이제 모르니까 좀 뻔한데 안 숨고 그러는데 그 장소를 잘 찾아. 그냥 난 열심히 숨었지만은 뭐 뭔가 찾을 것 같네. 여유롭게 발전기 놓자네 이 생각 들고 그 다음에 오그로 때는 아 이거 무조건 죽을 것 같은데? 딱 그 생각이 들고 발전기를 잡을 때는 아 이거 무조건 견제하러 올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신기해 솔직히 말해서. 아 중간에 발전기 차는 게 진짜 웃기더라. 와. 그리고 여유롭게 타다 버려 그냥. 그냥 모든 거를 이거 다 안 되겠는데 생각이 드는 스피릿은 솔직히 좀 처음이긴 하네. 단 한 번을 안 절어요. 쟤 근데 유튜브 채널 있나? 검색해 볼게. 없는 거 같아요. 없는 듯? 모르겠다. 아, 감사합니다. 젖 잘 싸. 잘 싸웠다. 그래도 졌는데 뭔가 진짜 후련하다. 아, 진짜 아까 꽉 막혀 있었는데 뚫리니까 진짜 시원하네. 그래서 이제 뭐 하죠? 나는 본게임 중. 이제 뭐 마무리 해야지. 근데 뭐 너희 군대 몇시 언제 가냐 근데? 육상이랑 파랑이. 파랑아 너 언제 가냐? 나왔어 날짜? 나 아직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일단 8월에 가겠니? 8월? 아, 진짜 얼마 안 남았네. 3월 3개월 네. 남았네. 저는 7월 18일에 갑니다. 너 나왔어 확정이야?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난 그때 신청을 했으니까. 아, 너 어디로 가는데? 나 이거까지 말해야 돼? 나 25사단 양주. 어? 25사단? 얍. 양주? 양주. 거긴 또 어디요? 검색해볼까? 사주 옆에? 25사단? 근데 너가 그거 한 거야? 그... 너가 직접 그 신청한 거야? 25사단으로? 아니 그거 신청 자체는 날짜만 정할 수 있는데 어 이제 월요일 이거는 꿀팁인데 월요일날 신청하면 무조건 논산으로 가고요 화요일날 신청하면 사단으로 갑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화요일날 신청했는데 가까운 데로 갔지. 25사단 귀엽기네. 근데 25사단 간다고 해도 거기는 신교대로 가는 거잖아. 그치 여기는 어. 이제 그 뭐지
훈련소만 가는 거고 이제 그치 이제 진짜 모르잖아 어디로 갈지 후회나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지. 맞지. 나 나랑 만날지도? 왜냐면 나는 두 번을 이제 두 번째이기 때문에 뭐가 두 번째야? 대충 군대 가는 게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번에 가면 두 번째거든. 아, 아. 그래서 대충 훈련소 때 꿀팁을 알고 있지. 그래도 아, 양주면 서울이랑 좀 가까운 가까운 편. 가까운 편. 근데 보통 사단으로 훈련소를 가면 거의 그쪽으로 가 가지고 자대 배치도 그러면은 잘만 하면 서울이나 양주 더 올라갈 수도 있나 근데? 잘하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운 좋으면 이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근데 막 경기권 그 아래로 내려가진 않지 그래도 25사단이. 그치 근데 거의 근데 훈련소를 그쪽에서 했으면 그 금방 그 사단으로 그 사단으로 많이 가. 하긴 나도 뭐 사단 그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그거 했었다. 신규대. 이제 안녕. 아 포도님 감사합니다. 다 가는구나 군대도 이제. 신나게 놀겠네 이제. 뭐? 나? 우상이 그럼 군대 가기 전에 한번 와라. 밥 한번 사줄게. 아, 이모님. 근데 형이 편할 때 가야지. 나? 나? 형이 열흘 때 내가 가야지. 아니 뭐 군대한테 내가 맞춰줘야지. 이럴수가. 내가 맞춰줄게 이번에. 은상이랑 같이 와. 은상이도 한번 같이 밥 먹기로 했었는데 못 먹었었네. 은상이라면 밥값이 꽤나 할 텐데. 아, 그 정도는 그 정도는 괜찮지. 커버 감당돼? 커버 가능하지. 대신 그거 알지? 뭐? 너희 둘이 형 동네로 와야 돼. 형은 멀리 못 나가. 아 근데 형 동네 가까워.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너희들이 와야지. 야 그럼 너 그거야? 아 이거 말해도 되나 방송에서? 뭐, 그 토니. 토니 여보요? 토니 관련된 거. 토니상. 아 토니 한 토니 씨 한국 오는 거? 그거 왜? 아니 뭐 만나기로 했었다며. 토니. 그거 7월 달 초. 그러니까 상관없지 않나? 어차피 이 사람들이 토니성을 아나? 그냥 일본 사람 한국 온다고 해서 만나기로 했어. 나 아는데? 뭐가? 나 안다고 토니. 토니가 그 디스코드 DM으로 그 언제라고 했지? 꼭 시간을 비워달라 꼭 만나야 된다 이걸 나한테 좀 강조하면서 그거 보냈었는데 디스코드로. 나 그걸 리셉했음. 7월 8일이네. 7월 8일날 오파이브상 플리즈 꼭 그날은 시간을 꼭 비워주세요. 아니 7월 8일날 비우기 싫은데. 7월 8일로 이렇게 보낸 것 같은데. 저는 그날 한국을 가니까 꼭꼭꼭 시간을 비워주세요. 그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일단은 알겠다 일단 말은 해놨는데. 한달 이상 전에 마음은 비워줘야지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해서. 저요? 저 일본어 할 줄 모르죠. 뭐 가가지고 그냥 파파고 돌리면서 뭐 대화해야죠 뭐. 저 파파고가 있잖아요. 최근에 일본 사람 한국 와가지고 소개시켜줬는데 파파고 대화했어. 최근도 아니고 한두 달 전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충분히 가능한. 근데 뭐 어디로 올려나? 그 일단은 인천공항 오면은 서울로 오겠지 뭐. 알아서 뭐 서울로 오나? 그걔 근데 그 궁금하네. 어디로 숙소를 잡았고 그게? 뭐 알아서 하지 않을까? 우리한테 보내주지 않을까 나중에? 근데 며칠 있다 가는 걸까? 궁금하네. 형 집에 자고 간다는데? 우리 집? 미친놈이네 저거. 그 피자보이가 형 완전 팬이었고 형 영상 보면서 공부해서 이길 수 있었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한대. 상대와서 싸울 수 있어서 너무 재밌고 즐거웠대.
착하네. 피자부이 근데 좋아 착해. 옛날에 그 DM으로도 그 뭐야 스팀 DM으로도 몇 번 왔었었어. 오 역시 뭐, 셀럽. 잘 지낸 뭐 잘 지내냐 대회 준비 잘 하고 있냐 뭐 이러면서. 오 뭐 일본 대회 옛날에 나갔을 때도 일본 대회 잘 봤다 이런 식으로 약간 DM 오고 이랬었어. 그래서 그냥 고맙다고 그냥 그런 식으로만 보냈었는데. 아 근데 피자 보기 잘하더라. 와 형이 더 잘해. 형은 이제 폐물이라도 이제 그게 안 나온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요즘은. 어 형이 더 잘해. 그냥 공방이나 해야지 이제. 역시 대바대는 그냥 공방으로 즐겼을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옛날은 옛날은 이렇게 대가 카운터에서 게임을 하는 게 이제 3천 시간 있다는데 미친 놈이었네 그냥. 누구 포니 고스트? 오와 대박이다. 처음 나올 때부터 스피드만 했대.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3000시간 동안 스피드 임마? 안 질리나? 근데 뭐 원천 많은데 대바대. 물론 나 아님. 하긴 뭐 그럴 수 있겠다. 3000시간 동안 스피드 임만 했으면. 어 진짜. 몇 년 동안 맨날 매일 스피드 임만 하면 저렇게 되는 건가? 아, 나 근데 그렇게 해도 저렇게 못할 것 같아. 근데 그건 또 모를 듯? 나는 모르겠다. 3000시간이면 엄청 길어서. 그러니까 근데 난 3000시간 해도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스피드 진짜? 근데 애당초 스피릿도 스피릿인데 그냥 저 사람은 그거잖아. 기본 색적 일단 베이스가 깔고 들어가잖아. 저게 사실 스피릿이 아니었어도 저 정도의 색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은 어떤 킬러를 했어도 운영이 좀 쉽지 않았을까? 제 입장에서. 물론 이제 스피릿이니까 좀 더 이제 대인전에서 자기가 우선을 먹고 들어간 것도 있긴 한데 애초에 색적을 저렇게 잘하면은 진짜 운영할 때 너무 편하긴 하겠다. 대화 재밌을 듯? 진짜 재밌게 할 수 있겠네. 사륜안으로 이제 막 ESP 보듯이 막 쟤는 저기 있고 쟤는 저기 있고 이러면서 그냥 저기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거의 막 99% 다 맞아떨어져. 그러면 진짜 할 맛 나겠다. 대박이다. 적에 미스가 없으면 재밌긴 하겠다. 아 배고프다. 나까지네 밥도 못 먹고 대기하느라 밥 먹으면 더 졸릴 것 같아가지고. 아 아침 먹고 안 먹었음. 밥 먹으러 가. 밥 먹고 빨리 자야 돼. 내 출근해? 어? 어 나 6시에 나가야 돼. 아 아, 아까 전에 개 졸렸어 진짜. 진짜 아까 그 나 졸리다고 했을 때 8시쯤이었나? 7시 반? 진짜 그때 너무 졸렸어. 진짜 정신력으로 버텼다. 6시에요? 그러니까 6시엔 일어나야 되고요 6시 반에는 나가야 돼요. 왜냐면은 그 이후에 나가잖아요. 진짜 차 존나 막혀요 진짜. 진짜 6시 신기하게 딱 경부고속도로 딱 탈 때 한 6시 반까지는 괜찮은데 6시 반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진짜
엄청 막혀. 딱 7시부터 엄청 막혀요 진짜. 거기 그냥 헬이야 지옥. 근데 6시 딱 7시 전? 한 6시 한 45분? 40분 그쪽 경부고속도로 입구 도착하면은 되게 수월하거든요? 쭉쭉 달릴 수 있거든요? 신기하게 약간 국룰 같아. 딱 45분 50분 딱 넘어가는 순간 엄청 막혀요 진짜. 그냥 뭐 차 타고 그냥 한 40분 30분 조금 막히면 이제 한 이제 한 50분 넘어가고. 막히는 기준으로 한 30, 한 40분? 계산할까? 고생했다. 그래, 그래. 다들 고생했다. 치마이 해야죠 뭐. 네. 다들 고생했고 저 짤 싸.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 저 못 싸. 다음에 또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모일 수 있으면 모여보자. 모이진 않겠지만. 나중에 말이라도 일단. 나중에 밥 하면 먹죠. 비슷한 거지. 그냥 근데 솔직히 우리 마지막 대회 할 생각으로 한 거긴 하잖아. 전부터. 그래서 좋은 추억으로 남깁시다. 뭐 그동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열심히 했어요 저희. 재밌었어 오늘. 인정? 난 뭐 재밌겠지. 나도 재밌겠음. 인정. 저도 재밌겠음. 혜배 형 진짜? 하루님 당한 건 좀 빡치긴 한데. 삼삼불 석구로는 재미없을 텐데. 삼삼불 터널링은 진짜 재미없을 텐데. 아, 어, 진짜 다정나. 근데 만약에 비공개였으면 결과가 달랐을까? 트레비디 아까 전에? 근데 궁금하네. 달랐긴 했겠지. 아 이 공개가 지금 너무 좋긴 해. 너무 아 근데 좋아. 그때 근데 저판 발전기도 좀 개같이 떴던 거 알아? 맞아. 거기서 동선 발전기 돌리는 확실한 거에 확실한 건 진짜 어 게임의 중앙에 발전기 5개인가 5개 뜬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 근데 우리가 진짜 잘 돌림, 그죠? 응, 잘 돌렸어. 어, 잘했어, 진짜. 저판 나한 게 기적이야, 나는. 난 잘 한 게 기적이야 생각해. 저판 사실 진짜 최대한 돌려보자 했는데 뭔가 생각보다 답이 너무 잘 맞았어. 그러니까 오더 같은 것도 다 안 해도 그냥 서로 너무 잘 알고 다 잘하는데. 좋았다고 볼 수 있죠. 오영 KDVD보다 서울 때 더 오래했지? 아닌가? 어... KDVD가 더 오래했지. 그래도 오래했구나. 아 그러네. 아 왜 그때 열정이 안 생기지? KDVD 때 그때 그 열정이 안 생겨. 그때는 진짜 재밌어서 했는데. 그만큼 대바대 오래 했으니까. 그때 저. 근데 지금 메타가 좀 구려서 그런 거 아니? 메타랑 이런 거 좀 메타랑 바쁜 거 이런 거 때문에 조금 이런 거에 더 열정이 안 생기는 거지. 그런 것도 있고 뭐 대바대 흥미도 많이 사라졌고. 맞아요 대자 타임이라서 그래요. 아이 욱상이 잘못이네. 미안. 그 어느 순간 딱 그냥 생존자로 딱 전환했을 때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 생존자. 생존자 재밌지. 옛날엔 분명 아... 킬러가 더 재밌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생존자가 더 재밌는 것 같아. 메이지와 킬러 했어야지. 어느 순간부터 했지? 딱 그거 같아. 그 딱 소금물 폭발 그때 메타 때 그 딱 그 전에 딱 그 전 딱 그 전 메타 때부터 이제 생존자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 루블 메타. 아니 루블 메타 말고 그냥 딱 진짜 그 소금물 폭발 메타. 딱 대격변 패치되고 딱 소금물 폭발 딱 이제 너프 그 버프 됐을 때 그때부터가 생존자 약간 좀 제일 재밌게 했던 것 같아. 그 전에는 항상 킬러가 재밌어서
킬러로 대회 나갈 때도 재밌겠는데 그 이후로는 생존자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 더 재밌지. 심하게 합시다. 수고들 했다. 고생 고생. 오케이 어, 빠이빠이. 안녕. 아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응원해 주셔서. 뭐 좋은 경기는 보여드린 건가? 네. 저게 이제 약간 걱정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뭐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저는 준비를 잘 못했어요. 예, 저는 약간 연습을 많이 못했어요. 예, 제가 좀 많이 빵꾸도 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생존자 쪽에서 이제 되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 메이저랑 국상이랑 파랑이랑 트래빌 막 이제 연습 되게 열심히 했어요. 다른 팀이랑 이제 스크림 하면서도 그냥 조금 미안하긴 하네. 내가 더 잘했어야 됐는데. 예. 제가 이제 못해가지고 대바대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일단 그거 이제 뭐 다 알아주시겠지만 네, 다 알아주시겠지만 이제 생존자 애들은 되게 이제 준비를 잘 했고 졌지만 잘 싸웠다. 열심히 했다. 열심히 준비했고 물론 이제 결과만 보는 세상이지만 내방 투수들은 이제 과정도 봐줬으면 좋겠어. 내방 투수들은 물론 이제 우리가 그 과정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알아주길 바래. 내방 투수들은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는 걸. 그러니까 이제 누구야 파랑이도 방송 키고 트래빌 빼고 이제 메이저 파랑이 국상이도 다 방송 키니까 혹시라도 이제 방송 키면은 가가지고 이제 그냥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런 거 한마디 한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 게 또 이제 위로가 되면서 이제 또 저 친구들이 이제 최고다 바고 김호야 왜 성을 바꿔. 아유 고맙다. 어 구독 땡큐. 26개월 구독이나 해줬네. 땡큐. 또 뭐 이제 그런 한마디가 이제 저기 이제 친구들한테는 이제 위로이자 또 이제 힘이 되는 거니까 분명 이제 괜찮다지만 많이 이제 아쉬울 거예요. 메이지도 그렇고 뭐 트래블도 그렇고 파랑이도 그렇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열심히 준비한 것만큼 결과가 안 나오면 아쉽단 말이지. 그래 그것도 있는데 조금 아쉽잖아 솔직히. 준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렇다고 뭐 이제 막 상대를 비하는 건 아니고 상대가 진짜 잘해서 사실 뭐 그거예요. 물론 이제 그만큼 이제 상대 쟤네 서커스 팀들도 엄청 준비를 개빡세게 했겠죠. 저희보다 아마 더 많이 했을 거예요. 솔직히 그런 게 느껴졌어요. 상대하면서 아 얘네 진짜 정말 준비 열심히 했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네. 네, 준비 엄청 많이 한 것 같았어요. 그거 보면은 당연한 결과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저 동생들 이제 방송 키고 그러면은 고생했다 그런 한마디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경기할 때 얼마나 긴장했냐. 아 근데 그 긴장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예. 제가 긴장을 안 했어요. 사실 분명 그 마지막 그 작년 그 저기 어디야 DKCT랑 DFC 할 때만 해도 긴장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뭐 재작년에도 뭐 다른 대회 뭐 DFC 나갈 때도 킬러로 나갈 때는 항상 이렇게 긴장되면서 약간 손에 땀 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대회는 진짜 긴장을 하나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뭔가 이제 뭐라고 하지? 그
그 알 수 없는 그 느낌이 있어요. 예. 뭔가 이제 열정적이지 못했다. 약간. 예. 정말 내가 뭔가 신기하게 막 손도 안 떨리고 그렇게 긴장했었어야 되는데 긴장이 안 되더라고. 대를 많이 했어요. 익숙했다고? 그런 걸려나? 모르겠네. 그 알 수 없는 그 오묘한 감정이 있어요. 오묘한 그 감정을 그 말로 이렇게 설명을 못하겠네? 풀어내질 못하겠네? 와 근데 지금 뭔가 그거라고 해도 그 오마주처럼 뭔가 이렇게 주마등처럼 뭔가 이렇게 넘어간다고 해야 되나? 내가 처음 대회 나갔을 때 그 어디였지? 그 살구님 대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뭔가 주마등처럼 이제 쭉 흘러간대. 어? KDBD 나가고 이지팀으로 용병 가고 그런 것들 막 주마등으로 막 쭉 흘러간대. 진짜 올해도 했네. 언제였지? 2020년인가? 2020년이죠. 네. 2020년부터 했나? 내가 첫 대회가? 2020년이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또 얼마 아닌 것 같고. 3년 동안 진짜 달리고 달렸네. 얘도 엄청 많이 나가고. 네. 그러게 옛날에는 솔직히 스크림 할 때도 방송 키고 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들 이제 재밌더라고. 그때는 나도 이제 되게 재밌게 할 때였으니까. 근데 요즘은 뭔가 이제 막 방송도 못 키겠고. 예. 그때는 뭔가 좀 자신감이 좀 뿜뿜했죠. 솔직히 스크림으로 뭔가 나의 전력을 보여줘도 나는 이제 여러 가지의 킬러를 다룰 수 있고 너희들한테 다 보여줘도 뭔가 자신이 있었다라는 그런 뭔가 마인드였는데 뭔가 어느 순간부터 좀 위축돼가지고 뭔가 전략도 숨기고 싶고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 대회요? 근데 대회는 이제는 진짜 마지막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대회를 나가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 대회를 준비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그 진짜 수많은 그 스크림과 피드백과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그 시간 그게 사실 여러분들은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게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아가지고 예, 저도 이제는 좀 그냥 이제 대바대는 그냥 대바대만으로 그냥 좀 이제 즐기면서 이제는 이제 저는 이제 빠져야죠. 혹시라도 이제 뭐 육상이 군대 가고 만약에 뭐 그렇다고 제가 대바대회를 막 싫어하는 건 아닌데 약간 그 이제 저는 이제 관전하는 입장 그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 만약에 이제 육상이가 군대 가고 군대 간 이후로 DKCT가 막 열렸다 그러면은 그때는 저도 이제 선수가 아니라 그때처럼 이제 뭔가 해설하면서 뭔가 좀 보고 싶어. 그래요. 다음에 만약에 뭐 혹시라도 DKCT가 열린다. 3회차가 열린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해설 맡아서 할게요. 또 이제 이 말하면 또 해설하면서 이제 선수로도 나가라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스태프들이 있을 텐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이제 나는 해설만 할게. 해설은 재밌을 것 같다. 다시 하면 그때 첫 회차 때 진짜 해설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이거 해설할 바에야 그냥 선수로 나가는 게 낫겠는데? 그 정도였는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너무 열악한 조건이었고 뭐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마이크 대고 그냥 뭐 브리핑 해주면서 그냥 뭐 해설하는 거면은 할만할 것 같아요. 내가 먹을 거 먹으면서 뭐. 그래요. 제가 네, 3회 만약에 근데 3회차가 뭐 열리긴 하나요? 무다다님? 3회차 열리나요? DKCT? 궁금하긴 하네. 3회차가 열리면은 그래요? 열리면 이제 그때는 제가 1회차 했었던 것처럼 제가 해설을 할게요. 재밌겠다. 이제 지금 또 이제 많잖아요. 또 대바대 그 팀이 좀 많잖아요. 대바대 팀이 많잖아요. 그 이제 여러분 아시죠? 저희 700팀도 있고 한국 팀이 되게 많잖아요. 물론 이제 한국 팀이 부족하면은 뭐 일본 팀도 이제 끌어들일 수 있는 거고 많으니까 이제는 보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 대회는. 난 이제 저런 약간 수준 높은 퍼포먼스가 되게 빵빵 터지는 저런 퍼포먼스는 못 보여주는 거라서 그냥 내가 이제 보고 즐기고 싶어. 대리만족하고 싶어. 늙어가지고 이제 저런 젊은 친구들의 퍼포먼스를 낼 수가 없다. 아무튼 이거는 뭐 나중에 3회차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때는 뭐 제가 나가는 걸로 그거 해설하는 걸로 하고 솔직히 뭐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가 DKC 하나밖에 없으니까 DKCT 하나밖에 없으니까 신사를 이 정도면 엄청 잘하는 거라고? 우리 아빠도 대바대 1만 시간 하면 나처럼 하지 않을까? 어? 그거는 누구나 그럴 것 같아. 그건 우리 아빠도 대바대 1만 시간 하면 나만큼은 할 것 같아. 뭔가 느낌이 그래. 어? 우리 아빠 내 집에 데려와가지고 1만 시간 할 동안 대바대만 시켜봐. 나보다 더 잘할걸? 1만 그냥 나는 이제 1만 시간만큼 한 거지. 저 포니고스트 봐봐. 포니고스트 3천 시간이래. 3천 시간인데 저 정도 퍼포먼스를 낸다고? 대단해. 저 스피드 이제 3천 시간이라는데 저는 이제 1만 시간만큼의 딱 그 정도만큼 이제 한 만큼 하는 거죠. 나 지금 와서 말하는 건데 나 원챔 진짜 제일 극혐해 진짜. 내가 뭐 어떤 게임을 하든 그냥 원챔 극혐해 진짜. 난 이건 오버워치 할 때부터 느꼈어. 진짜 오버워치 할 때부터 느꼈는데 진짜 원챔러 그냥 제일 극혐하고 대바대 넘어와서도 진짜 너스만 하는 애들 보면 그냥 욕이 절로 나는데 아 근데 또 저렇게 너무 압살할 정도로 잘해버리니까 애매한 원챔러들 말고 와 이거는 그냥 막 병 느낄 정도로 잘하는 원챔러다? 그러면 인정인데 애매한 원챔러들 제일 싫어 진짜. 아 저 원챔 아니에요. 내가 원챔을 싫었는데 내가 왜 원챔을 해. 저는 그래도 여러가지 했어요. 그래. 오늘 방송 끄고 스피드만 연습한다고요? 죄송하지만 대바대 이제 풀타임 1분 시간이거든요? 대바대 이제 풀타임 7시간이거든요?
그게 되는 건가? 7시간은? 심하게 합시다 여러분들. 저 이제 지금 너무 배고파서 잠은 안 올 것 같고 뭐라도 먹고 빨리 자긴 해야 돼요. 한 4시간 5시간이라도 자야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전에 후원해주신 이케코상 땡큐. 그리고 구독해주신 땅콩이. 그리고 아까 또 누구였지? 누가 구독해줬지? 잠시만 트윕을 꺼놔가지고 인사는 드려야지. 누구세요? 누가 해주셨죠? 구독? 아 푸미님? 어 그리고 이케코상 어, 땡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자고요. 내일 월요일이니까 좋은 하루들 시작되시길 응원할게요. 바이오. 감사합니다. 와, 오늘 그리고 대회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재밌게 하다 갑니다. 행복하시고 다들 좋은 밤들 됐어요. 잘 자요.